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책 345쪽 관계 부사로서 that 지난 시간에 the way that 이거 배웠지요. how를 쓸 수가 없고 that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 that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that을 쓰느냐? 시간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 뒤에 when 대신에 that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략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time과 when은 같은 의미죠. time이 시간이고 when은 언제고 그런 말이 같은 의미가 올 때는 그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that을 쓸 수가 있어. 여기도 reason이 이유고 why가 왜죠? 둘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that을 쓸 수가 있어. 그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그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where와 또 where를 쓴다면 이 place가 장소니까 place하고 where가 같은 말이죠. 장소하고 어디 그때 같은 말일 때는 이와 같이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that은 아주 그냥 사바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앞과 뒤와 같은 의미일 때 이 같은 의미일 때는 where나 why나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anytime 너는 아무 때나 나를 방문해도 돼. 원하면 아무 때나 와도 돼. You can visit me anytime you want. 라고 표현합니다. forgotten. 있다. 망각하다. anywhere. 어디나. somewhere. 어떤 곳. shelter. 숙소. 거처. 쉼터. 피난처. be at. likely. liable. prone. inclined, ready, subject, disposed to, tend to, trend to, have a tendency to, have an inclination to, inclination, 경향, 뭔말은 경향이 있다 할 때, have a way of ing, 뭔말은 경향이 있다. be apt, like, reliable, prone, inclined, ready, subject, disposed to, tend to, trend to, have a tendency to, have an inclination to, have a way of ing. 이렇게 막 그냥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그냥 다 이렇게 기억되지. 막 이렇게 쓰면서 하지 마세요. 언어는 입으로 나와야 살아있는 영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언제 that을 쓰느냐. that은 그냥 막 이게 잡종이 아무데나 그냥 막 그냥 쓰는 거야, 대시.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 when, 여기 time과 when이 같은 말이죠. 그때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여기 날과 when이 같은 의미라 뭐 날, when, 그때는 이 that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You may come anytime when you are free. 너는 아무 때나 와도 돼. may가 뭐뭐 해도 돼. 아무 때나 와도 돼. 언제? 내가 한가한 때는 아무 때나 와도 돼. 내가 한가한 때는 아무 때나 와도 돼. you may come anytime when you are free. 네가 한가할 때는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anytime that you are anytime that you are free. 네가 한가한 때는 아무 때나. 네가 한가한 아무 때나. 그 말은 내가 한가할 때는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렇게 해석합니다. You may come anytime you are free. 이와 같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 time과 when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I'll never forget the day when you first kissed me. 나는 절대 그날을 잊지 못할 거야. 네가 나를 처음 뽀뽀한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근데 처음 뽀뽀한 날이 기억이 안 나네. 누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이 말을 보니까 혹시 생각나나 해보니까 기억이 없어. 참. 나하고 처음 뽑은 사람 있으면 찾아주세요, 저를. 나 기억이 안 났나. 자, 처음 나를 뽑았던 그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The day when 대신에 the day that을 쓸 수가 있고 이 that을 통째로 생략할 수가 있다. 다음 이야기.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 보면 reason과 why가 같은 말이죠. 이유나 왜나 같은 말이니까 그 why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이유를 가리키는 명사 뒤에 why 대신에 that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걸 생략할 수도 있어. 복수형일 때는 that은 생략할 수 없고 why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the reason why, the reason that, 이게 통째로 생략해가지고 the reason만 써도 되고 why만 써도 돼. I know why she's angry. 둘 중에 하나 쓰는 게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녀가 화를 낸 이유를 안다. 그녀가 화를 낸 이유를 안다. 왜 그녀가 화를 냈는지 안다. 여기서는 그녀가 화를 낸 이유 앞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런 것은 관계부사 앞명사와 관계시켰다 해서 관계부사라고 하고 여기는 왜 그녀가 화를 냈는지 몰라. 이건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니까 이런 건 또 의문사 그래. 의문사 그런데 이게 뭐 관계부사냐 의문사냐 그 용어 공부해 버리잖아.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냥 이것은 뭐만 이유 이것은 왜 그냥 그렇게 뜻으로 공부를 해야 영어는 쉽습니다. 용어 선생님들 때문에 한국 영어가 망했어요. 여러분은 용어에 집착,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영어에 집착하세요. There are many reasons why you have to study English.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reasons가 복수죠? 이 복수형일 때는 that은 사용할 수 없고 why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자. 뭐야? 그럼 해석이 어디 있나요? 해석이 어디 갔어? 해석이 어디 갔어? 해석이 어디 갔어? 자. 나는 이유를 안다. 그녀가 화난 이유를 왜 화를 내는지 안다. There are many reasons why you have to study English. 네가 영어 공부해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잘 기억해두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자 해석 쓸 자리가 없었나? 여기에 있을까? 여기가 나는 그녀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있다. 해석이 여기에 있네. 여기 있어 해석이. 여기 있어. 여기. 나는 그녀가 화가 나 있는 이유란 I know the reason why she's angry. I know the reason she's angry. I know why she's angry.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자, 이 because, 여기 because인데 여기 말이죠. 이게 가끔 여러분 책을 보면 교과서 마찬가지야. 교과서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틀린 것들이 막 있어요. 이제 선생님 보면 알지 바로. 근데 여러분 안 보여.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오늘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틀린 것을 쪽쪽 잡아내기 바랍니다. 자, the reason why I don't go 다음에 because를 쓰면 틀리다. 보세요.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아팠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유는 때문이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영어는 이유는 아픈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아픈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지 아프기 때문이 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 때문에가 부사절이라 명사절 대을 써야 돼. 내가 아픈 것이 내가 갈 수 없는 이유였다 이런 말이지. 아픈 것 그래야지 아프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쓴 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것은 이제 쓴 저자 작가 그런 작가들이 영문법을 모르니까 그냥 구어체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 말을 여기 한 거야. Because라는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끌어. 부사절 때문에 이렇게. 그는 결정했다. 아팠기 때문에. 그럼 아팠기 때문에가 없어도 말이 되죠. 이 없어도 말이 되는 말을 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동사 있는 것을 부사절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는 결정했다.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 Because는 없어도 말이 돼야 돼. 그는 결정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장은 Because 빼봐. 없으면 말이 되나.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는 이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because라는 부사절이 빠져도 말이 돼야 돼. 영어는. because는. 근데 여기서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것이 이다 아니다. 보어절이 여러분 책 121쪽. that. 주목포동. 주목포동. 그래서 보어절 이다 아니다. 이다 뒤에는 명사절 that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아픈 것이 갈 수 없는 이유였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것이 돼야 돼.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이제 말할 때는 because를 많이 쓰죠. 그러나 그것은 문법적으로는 틀렸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because라는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끌고 부사절은 비동사 다음에서 보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부사가 어떻게 보호가 되나? 보호는 명사절이 보호가 되거든. 그러니까 부사절은 보호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The reason is because, the reason why is because는 모두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며 The reason is that, 이 that으로 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명심해 두세요. 자, 그래서 The reason why I couldn't go, 내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팠기 때문이었다 라고 국어로 해석할 망정. 국어는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러나 영어는 비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The reason why I couldn't go, The reason that I couldn't go was that I was sick.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픈 것이었다. 아픈 것이 내가 갈 수 없는 이유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게 OK죠? 이게 OK야. 그래서 the reason 다음에 that을 빼고 the reason I couldn't go was that I was sick. 이게 더 좋다. 그런 말이. The reason과 why와 같이 있을 때는 why를 생략해버린다. that 생략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표현. I couldn't go because I was sick. 나는 아팠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 이게 부사절이야. 그럼 나는 갈 수 없었다 말이 되죠. 나는 갈 수 없었다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아팠기 때문에 라는 부사절이 됩니다. 자, 나는 그녀가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있다. I know the reason why she's angry. I know the reason that she's angry. I know why she's angry. There are many several reasons. There are many reasons.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There are many reasons why you have to study English. 여러분, 세상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싶으면 영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If you wanna fly, if you wanna fly all around the world, you must study English. You must be able to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팠기 때문이다. The reason that I couldn't go was that I was sick. I couldn't go because I was sick.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야. I couldn't go because I was sick.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난 아파서 갈 수 없었다. 마지막. 자, 아까 위에서 the time 다음에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고 the reason 다음에 why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고 이들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the place 다음에 where가 같은 말이므로 that을 쓸 수 있으면서 또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이 그 말이야. 관계부사 where를 that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앞에 선행사가 place, somewhere, anywhere 이 같은 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place, everywhere, nowhere가 올 때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예, 네, 바꿔 쓸 수가 있고 이제 구어체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I'll go anywhere that you take me. 내가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나 가겠다. 그러면 anywhere가 장소니까 anywhere, where 그래야 되겠죠. anywhere, where 이렇게 anywhere, where 장소니까. 근데 where가 중복되니까 where 대신에 that을 쓰는 게 좋고 생략할 수 있어요. I'll go anywhere you take m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것이 내가 태어난 장소다. 그 말이야. 장소. 장소이기 때문에 where를 쓸 수가 있고 where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I know somewhere nice. 나는 뭔가 멋진 곳을 알고 있다. 어딘가 멋진 곳. Where we can eat.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멋진 곳. 이 where가 있고 또 where가 있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때 이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I know somewhere nice where we can eat.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딘가 멋진 곳을 나는 알고 있다. We need a shelter where we can spend the night. 여기서는
이 쉘터가 place나 where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place나 where가 place나 where일 때는 that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place나 where가 아닐 때 이 쉼터, 은신처, 피난처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는 명사인데 place나 where가 아니죠. 그때는 where를 써야지 that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We need a shelter where we can spend the night. 우리는 밤을 보낼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거처가 필요하다. Shelter, 피난처, 쉼터. 우리가 밤을 보낼 수 있는 피난처, 쉼터가 필요하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I'll go anywhere that you take me. 내가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나 갈게.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곳이 내가 태어난 장소야. I know somewhere nice where we can eat. 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디가 멋진 곳을 알고 있다. We need a shelter where we can spend the night. 나는 우리가 밤을 보낼 수 있는 거처가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는 밤을 보낼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이 노숙자들이 한 말이야. 노숙자들이 한 말. 자, 우리 이제 회화. 나는 내가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나 가야 돼. I'll go anywhere you take me. Anywhere that you take me 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야.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in which를 쓸 수 있어요.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was born.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여기 써놔야 되겠다. 여기다. 자, 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멋진 곳을 알고 있다. I know somewhere nice. I know somewhere nice where we can eat. 또는 that we can ea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밤을 보낼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해. 숙소가 필요해. We need a shelter where we can spend the night.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We need a shelter where we can spend the 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 Let's stop here for today. Take care. Bye bye.